네이버 주식은 지금 팔 때 아니다. 네, 네이버의 주가의 어떤 상승 궤도는 계속 간다. 어쨌든 그게 막 되면 네. 카카오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을까? 카카오 주가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 컨센서스가 다시 50조가 돼요. 근데 주가는 어떨까요? 쭉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폭이 낮을 것 같아요. 땡겼잖아요. 아, 사실 저는 이사님을 3%에서 네.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3%는 사실 뭐 재테크 계열의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봤을 텐데, 3%의 이제 많은 출연진 중에서도 이사님 굉장히 인상 깊은 탑3에 들어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얘기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뭐 약간 거의 어떤 기세였냐면,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로 빙의를 하면, 네. 이게 안 되면 내가 장을 지진다. 아,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셨던 기억나세요? 예, 사실은 주식 운용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냥 뭐.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예, 좀 컨빅션이 있긴 했는데, 네. 네. 뭐 좀 과했던 측면도 있고, 하지만 네. 뭐 그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네.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그때 그 종목은 뭐였죠? 네이버였고요. 네, 그게 작년, 네, 네. 그게 올해 몇월쯤에 나오셨던 거였죠? 그게 제가 작년에 이제 아마 나와서 얘기한 작년 말쯤에. 작년 말 아니고 작년 가을. 네. 아, 네. 그 당시 네이버 시총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네이버가 50조가 안 됐었죠. 그때 네. 이게 시총 몇 조까지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90조. 90조. 네, 딱 더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가 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잠깐 네. 이제 네이버가 좀 쉬었습니다, 주가가. 아,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술자리에서 다 사람들이 이제 다 네이버 90조 언제 가냐고, 몇 년 안에 가냐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네. 머지않은 시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때 나와서. 근데 뭐 지금도 그 생각 변화 없습니다. 아, 지금 네이버 시총은 어느 정도죠? 지금 75년을 기준으로 한 75조 정도. 이야.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현재 상황에서 그때 제가 그 궁금해서 네. 현재는 그 관점이 그대로신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미 75조까지 또 올라왔으니까 네네. 원래 목표치였던 90조보다 또 더 높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90조라는 거는 사실 네이버의 어떤 그 실링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제가 보통 이 종목을 추천할 때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호라이즌 그렇죠. 있는데 그 호라이즌 안에서 갈 수 있는 네. 그냥 아주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90조가 끝난 게 아니고요. 90조는 하나의 그 여정 중에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공교롭게 이제 네이버가 어제 2분기 이제 실적을 릴리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의 실적 컨센서스에 굉장히 그냥 부합하는 실적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딱 봤을 때.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실적 발표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실적의 양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컨센서스가 네. 2분기 영업이익이 뭐 3,200억 정도가 컨센서스였다. OP 네.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어떤 매출 1.6조를 내면서 3,200억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질을 봐야 됩니다. 실적의 질.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의 역사에 대해서도 네이버라는 회사는요 매출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요? 네, 그 이유는 네이버는 성장의 어떤 드리븐을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모든 기업들의 매출은 나중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네이버의 매출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양쪽으로는 이미 컨센서스 수준이었어요. 근데 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시장 예상을 초과하거나 되게 비슷하게 미트하는 그 정도의 매출을 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을 내고서 네이버 주가가 주춤했던 이유는 네이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가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네. 약간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해주니까 네. 사실은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어떤 그 마진이 네.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 네이버가 주식 보상 비용을 500억 이상 씁니다. 네. 네, 네이버의 주가가 오를수록 이제 주식을 보상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한테. 네. 근데 그렇게 500억을 쓰고 마케팅 비용도 작년 대비 YOY 70%를 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OP 마진이 개선됐습니다. 1분기 대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네이버의 매출 성장만 봐도 네이버의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어떤 일부 투자자들은 매출만 너무 늘지 말고 마진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충족시켜주는 실적이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주가가 좋았던 거죠. 아, 자, 네이버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네. 빠질 순 없죠. 요거만 확인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럼 그 옆에 있는 옆 동네 카카오는 별로 네이버보다 안 좋아하신 네. 건가요? 아닙니다. 카카오는 너무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잘 가고 있는데 단지 그런 겁니다. 너무 숨가쁘게 뛰어왔던 겁니다. 예, 약간의 마라톤처럼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고 가면 좋은데 네. 사실 모든 주식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어떨 때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어떨 때는 펀더멘탈 대비 되게 더디게 진행되는 거죠. 네. 근데 카카오는 펀더멘탈은 여전히 계속 우상향이지만 네. 조금 주가가 빨리 뛰었다. 빨리 뛰었다. 그렇다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뭐 오늘 뭐 60, 한 6조, 뭐 7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조 네. 갔다가요. 네. 네이버도 한번 역전했죠. 네. 그렇다고 카카오가 여기서 숏을 해가지고 뭐 50조 다시 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단지 펀더멘탈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좀 주가가 빨리 뛰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인과 개의 어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이제 주인이 펀더멘탈입니다. 네. 주인이 펀더멘탈처럼 한강을 잘 워킹하고 있어요. 산책을 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그대로 패스 따라서 워킹하고 있지만 네. 개는 주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뭐 저기 뭐 먹이라고 하는 뭐 하나 냄새 맡고 네. 갑자기 뒤로 가서 뭐 만약에 수컷의 개라 그러면 암컷 개를 보면 네. 또 뒤로 가고 뭐 이런 거죠. 주가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장기적으로 수렴하지만 네. 그거의 주가의 어떤 궤적은 네. 조금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의 방향성은 계속 위에요. 네. 위인데 주가가 좀 빨리 뛰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을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사님에 대한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제 현재 유진 자산 운용에서 헤지펀드 운용 팀장님이시고 회사에서는 이제 직책은 이사님이시죠. 네. 그전에 이제 IBK 기업 운용에서 자금 운용부 총괄 그다음에 전에 이제 교보 악사 자산 운용에서 헤지펀드 운용 팀장님으로서 네. 이제 그 SK 자산 운용 팀장님이 그 이호서 팀장님의 네. 윗사람 사수 네. 친한 네. 직장 상사 네. 뭐 효석이는 인정 안 하겠지만 뭐 제가 네. 키웠습니다. 네. 뭐 효석이 댓글 달아도 됩니다. 네. 아니요, 분명히 친하시니까. 뭐 팩트니까요. 네. 아, 유지 팀장님이 또 네. 김타혁 이사님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님 오늘 초청해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절대 수익 추구 전략만 뭐 15년째 하고 계신데 네네. 일단 절대 수익 추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 주시고 그 이유는? 절대 수익은 네. 추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플러스 성과를 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절대 수익 추구를 이제 이게 우리 여의도 업계에서는 네. 절대 수익 추구하는 매니저가 훨씬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 다 BM 추구형인 거죠.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의 대부분 90% 이상은요. 네. 다 BM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네. BM은 벤치마크라고 네. 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1% 올랐다. 네. 그럼 나는 1.1% 먹었으면 잘하는 거죠. 만약에 얘를 거꾸로 들면 코스피가 만약에 1%가 빠졌어요. 네.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0.9%. 예, 하면 잘한 거죠. 예, 그게 이제 BM 추구형이고요. 네. 저는 이제 BM 추구형이 아니고 절대 수익만. 무조건 플러스 수익률. 시장이 어떻게 되든. 예, 이제 플러스 무조건, 1%만 나도 된다. 아니죠. 플러스 1%만 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조달 코스트도 감당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예금 금리가 아무리 제로여도 네. 연간 1% 된다 그러면 펀드에 돈 안 들어오죠. 아, 그죠, 그죠. 예, 안정적으로 예금 금리 0.5% 먹으면 되니까. 네. 예.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리먼 때 뭐 주가 네. 40% 급락했잖아요. 그럴 때도 플러스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때 저는 플러스 성과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네. 그때 운영할 때. 그리고 작년에 20년에 3월에 우리가 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네. 굉장히 터지면서 팬데믹이 되면서 네. 그때 주가가 얼마까지 빠진지 1439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월간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뭐 20-30% 급락을 하죠. 네, 네 1400, 그 얼마 전에 2200이었거든요. 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네. 제가 정확하게 유진 자산에서 이제 2020년 2월에 펀드를 새로 런칭했어요. 네. 한 몇 달 이제 쉬다가 준비한 셋업 세팅하다가. 근데 2월 달에 제가 펀드 런칭한 다음에 저는 시장을 좋게 봤습니다, 굉장히. 2200에 주식을 다 100% 그냥 삽니다. 아, 100%? 네, 삽니다. 2월 5일이에요. 정확히 2월 5일이에요. 사는데, 갑자기, 하는데 이제 3월 달에 1400까지 네. 갔는데, 이제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3월 달에도 제가 월간으로 플러스 성과를 냈습니다. 주식 네. 몇 프로인데 어떡해요? 그게 이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그게 헤지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월간 성과를 내고 그 뒤로 계속 네. 이제 뭐 시장이 좋았고 성과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BM 추구하시는 분들은 시장 한 20% 빠졌는데 19% 빠지면 잘한 거고 네. 저는 뭐 시장이 50% 빠졌는데 나 마이너스 30%야 네. 아웃인 거죠. 그만큼 절대 수익은 더 훨씬 더 치열해야 되고 네. 스트레스풀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왜 이 절대 수익 추구를 계속하고 있냐면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시장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수익처럼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네. 상황이든. 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장에 숨지 말자. 네. 이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야, 그만큼 투자를 잘한다. 잘한다기보다는 치열하게 한다.
치열하게 한다. 치열하게, 네. 이제 그런 이사님께서 오늘 주식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네네. 뭐 일단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돈 벌 건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이걸 듣고 싶긴 한데, 뭔가 네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해요.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주식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뭐 여러 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네. 많이 있지만, 네. 머릿속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상 몇 개만, 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네. 뭐 좀 핫한, 그런 네. 대형주 중심으로 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의 네. 역사를 제가 알아야 된다고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 옛날 팀원들한테도 얘기했고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그냥 지금 당장 네.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그거 고민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샀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움직인지를 모르고 산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를 더 예측하고 예측하기 위해서잖아요. 대형.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고 네. 사실은 주식이 반복된다는 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이 종목의 역사를 알면 향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떠한 트리거로 움직일지 이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이 종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트리거로 모멘텀이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좋네요.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먼저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이 주식의 역사라는 거는 저는 기업이 생물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진화하는 종목은 계속 우상하는 거고요. 네. 퇴보하는 기업은 주가 빠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역사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혼자 되게 이 업계에 15년 네. 이상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이제 운영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네. 점이 좀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이버인데요. 아, 네이버. 네네. 역시 네. 3프로에서 네이버를 강하게 네네. 이해하신 만큼 네네. 첫 번째 공개 종목도 네이버. 그렇죠.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이버 그냥 보면은 아 이제 최근에 네. 이커머스 잘 되고 그래서 주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네. 보시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주가의 어떤 그 트리거 매출에 있어요. 이건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겁니다. 네. 네이버가 2005년도에 네. 이제 주가가 이제 네 배가 오릅니다. 그때 2005년도 1월달에 네이버 시가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인 거야? 1조입니다. 1조. 2005년도에 1조. 네. 2005년도에 1조. 지금 75조. 그럼 75배 올랐다는 얘기? 75배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네. 장난 아니죠. 엄청나죠. 네. 이게 사실은 15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75배. 네. 1억 넣었으면? 지금 75억이 되는 거고, 1000만 원만 넣었어도 지금 뭐 7억 5천. 배당까지 하면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네이버의 이제 기업가치 상승이 무섭게 지금 질주 중인데, 네. 이런 네이버가 이제 어떠한 과정 거쳐서 움직였냐를 네. 얘기하면, 2005년도에 이제 1조에서 4조가 돼요. 2005년 말에. 네.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코스피가 처음으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벗어난 해입니다. 그때 시장이 좋았어요. 500에서 1000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주가가 올랐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4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이버의 검색 엔진의 지배력이 이때부터 완전 확고해집니다. 70%의 검색 지배력을 점유율을 갖게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이때 다른 후발 주자들이 가만히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엠파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엠파스. 지금 엠파스 검색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엠파스가 끝까지 원래는 엠파스가 1등이었어요. 네이버가 그거를 70% 된 겁니다. 자, 누르면서 그래서 엠파스가 이때 냅니다. 열린 검색을 냅니다. 열린 검색. 그 열린 검색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엠파스가 우리가 만약에 엠파스에서 뭘 검색을 해. 그러면요. 더 좋은 검색 엔진이 만약에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일종의 연결하는 거를 했는데 이때 네이버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아 이거 약간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네이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엠파스의 열린 검색을 누르죠.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니까 이제 주가가 4배가 뛴 거고 매출 성장률이 그만큼 또 한 30%가 나오는 거죠. 2천억 하던 회사가 4천억을 봅니다. 70%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거쳐가지고 네이버의 또 매출 성장률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매출 1조 하면서 시가총액 10조가 됩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주가가 빠지는데, 네이버의 펀더멘탈이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매크로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네이버가 살짝 조정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 2009년도부터 네. 2012년도까지 네이버의 주가가 횡보합니다. 네. 이익이 그때 5천억 이렇게 됩니다. 5, 6천억 내는데도 네. 매출 성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은
네이버에 대해서 매출 성장률이 안 나오면 네이버의 주식에 대한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네, 3년 동안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네. 2013년도가 되죠. 네. 2013년도에 네이버 주가가 10조에서 20조가 됩니다. 두 배가 올라요. 네. 이때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이 다시 30%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하나도 안 오릅니다. 그냥 5천억도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매출 성장률을 본 거예요. 2013년도에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이 30, 40%가 성장하니까 네. 시가총액이 두 배가 되고 네. 뭐 그랬던 거죠. 물론 13년도에 환경이 어땠냐면 스마트폰이 보급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을 인정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라인이라는 네이버 네. 자회사가 굉장히 일본에서 안착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시가총액이 20조가 되는데 그 뒤에 다시 14년부터 17년 이때까지 네이버 주가가 다시 횡보하죠. 왜냐하면 매출 성장률이 다시 둔화됩니다. 20%, 10% 막 이렇게 둔화되고 물론 16년도에 잠깐 오르지만 이때가 20% 잠깐 매출 성장률이 올라가요. 네. 근데 네이버의 그때 영업이익은 1조가 찍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가 약간 성장성이 둔화됐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듣고 하면서 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 다시 빠지죠. 네. 다시 20조가 됩니다. 20, 30조에서 왔다 갔다. 시가총액이. 장기 투자하면 몇 년 동안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2019년도 여름에 드디어 네이버가 이제 일을 내는 거죠. 2019년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네이버 주주라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네이버가 처음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분사를 얘기하고요. 네. 우리의 자회사들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네.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합니다. 네. 우리 이런 네이버 이커머스 소위 네이버 쇼핑이 나중에 이렇게 성장할 거야.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 이런 자회사들을 우리가 잘 키울 거야. 네. 시장과 소통하고 2019년부터 매출이 성장률이 30% 넘어가는 네.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 주가가 50%가 오릅니다. 2019년도에. 네. 그러고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2020년도, 불과 작년이죠. 네. 작년부터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이 다시 30% 넘어가고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죠? 뭐 더블이 되는 거죠. 또. 예, 네. 작년에 뭐 코로나라는 매크로 이벤트가 있었지만 네이버는 이미 차근차근 자기의 어떤 성장의 궤도를 네. 잘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매출 성장률이 작년에도 30% 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OP 마진이 살짝 빠집니다. 예. 네. 너무 많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30%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네이버 주식은 지금 팔 때 아니다. 네, 네이버의 주가의 어떤 상승 궤도는 계속 간다. 지금 네이버와 이제 그럼 네이버가 주식 언제 팔아야 됩니다. 이런 팔아야 됩니까라고 질문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컨대 매출 성장률이 10% 미만으로 빠지고 네. 이익을 많이 낼 때 팔자. 네, 네이버가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가 되면 그때 팔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네이버는 네. 매출 성장률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나온 2분기 실적 보면요. 네. 작년에 그렇게 30, 40% 성장했는데 또 30% 성장하는 거죠. 네. 이런 회사의 주식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그러면 네. 조정받을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조정을 좋은 매수 찬스로 써야 된다. 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75조지만 네이버의 주가의 실링을 지금 잡기가 어려운 게요. 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 있잖아요. 뭐 네. 파이낸셜이든 웹툰이든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는 쇼핑 어디까지 확장하고 어디까지 매출 성장이 나올지 그건 알기가 어려운 거죠. 네.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가 너무 어떤 물건만 쇼핑할 게 아니고 네이버 주식 쇼핑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네이버는 매출 성장률. 뭐 다른 주식들도 다 똑같은 건 아닌 거겠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네네,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네. 네이버의 역사를 봤을 땐 시장의 매출 성장률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아, 좋네요. 매출 성장률이 뭐 10% 미만으로 꺾이면 이제 매도를 한번 10% 정도 되고, 예, 네, 네. 그렇죠. 고민해 본다. 예, 네, 네이버가 그리고 돈을 갑자기 엄청 번다. 네. 마진에 주목한다. 네. 그러면은 저는 네이버 주식 저는 그때 팔 것 같아요. 뭔가 성장주보단 가치주의 느낌이 맞습니다. 네, 네. 아, 좋은 매도 타임을 좀 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카카오네요. 네, 카카오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카카오는요, 또 네이버랑 네. 좀 달라요. 예, 같은 성장주지만 다릅니다. 네. 카카오는 2014년도 그 전에 카카오는 안 보셔도 돼요. 그때는 이제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병 전이니까. 합병한 뒤에 보면 되고요. 그때 이제 13년도에 합병하고서 이제 네. 주가 잠깐 오르고서 카카오 주식은요, 14년부터 19년도 초까지 네. 주가가 횡보합니다. 횡보했죠. 5년 동안 횡보합니다. 네. 카카오 주주들 속이 탑니다. 그쵸. 예, 이때 왜 횡보했을까요? 돈이 안 돼서. 돈이. 아, 어떤 게? 카카오가 돈을 못 벌어서. 네. 맞습니다. 광고도 뭐 잘 못했잖아요. 톡비지 광고도 뭐라고 했을 때. 근데 카카오 매출은요, 네. 이때 30% 성장합니다. 4천억, 5천억 같은 회사가 2019년도에 네. 초에 2조, 2.5조까지 매출은 늘어요. 아, 매출은 늘었는데, 네. 주가는 횡보한. 네. 네이버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는요,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은 언제나 잘 버는 회사. 매출만 늘어나면 돈은 따라가는 거죠. 돈 버는 능력은 탁월한 거예요. 이 마진 20% 뭐 25%는 언제든 낼 수 있는. 근데 카카오는 그때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교부학사 헤지펀드 운영할 때인데, 네. 카카오가 대차장구가 언제나 제일 많은 회사예요. 네. 대차장구는 언제 많을까요? 언제 많은데? 숏하려고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네. 주식을 빌리는 거죠. 언제나 외국인들의 단골 그 숏 리스트에 상위권에 있습니다, 카카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카카오가 돈을 평생 못 벌 수 있다 보는 거죠. 이러다 망하겠구나. 네. 정말 시장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카카오한테 네. 카카오톡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언제 벌지 알려달라. 근데 카카오 매니지먼트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아, 우리도 좀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예, 네, 2000, 카카오가요, 매년 영업이익을 1000억 벌다가 500억 벌다가 700억 벌다가 1000억 벌다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익의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에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3분기에. 공교롭게 네이버랑 비슷하네요. 네. 이제 카카오 매니지먼트가 의사결정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겠죠. 네. 카카오톡에 광고 시켰다. 이게 톡보드입니다. 톡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기대도 컸지만 이거 안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카카오톡이 비장의 카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매니지먼트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네. 제가 왜 카카오톡으로 돈을 버는 광고 붙이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광고 붙이면 유저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아, 피로감 느낄까봐. 네, 그렇죠. 근데 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19년도 등 되니까 카카오가 매니지먼트가 이런 의사를 좀 하게 된 거죠. 붙여도 쉽게 이제 유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우리가 팬덤을 갖고 있다. 카카오톡이라는 팬덤이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그때 그쵸. 이제 톡보드를 해서 매출을 하는데 이게 대성공을 합니다. 19년도에 한 600억 벌고요. 네. 작년에 2020년도에 한 2000억대의 매출을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이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거의 들지 않는 거죠. 변동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톡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광고 까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21년이죠. 이게 4천억이 넘을 것 같아요. 네. 이 매출. 이게 고스란히 거의 다 이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 카카오를 그동안 배우를 시작해봤던 네. 그런 투자자들 시장의 관점이 완전 바뀐 거죠. 네. 제대로 돈을 버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 톡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카카오 톡을 활용해서 이제 뭐 모빌리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사실 뭐 팀앱 팀앱이래. 죄송합니다. 네,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뭐 네. 많이 쓰잖아요. 저는 많이 쓰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확장을 하는 거고 네. 자회사들의 상장도 계속 잘 진행되고. 이번에 뭐 카뱅 얘기 나왔지만 뭐 네. 카뱅 엄청나게 카뱅 엄청 몰렸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고 네. 오히려 국내에서 카뱅을 더 보수적으로 보고요. 네. 해외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해외 국부펀드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사실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난리입니다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뭐 몇 주 해외 투자자들은 네. 카뱅의 공모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얘의 성장성은 인정하는 거죠. 네. 얼마를 받냐 이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KB뱅크가 지금 PBR 0.5배가 안 돼요. 네. PBR, 장부가 이제 네. PBR. 근데 카카오뱅크가 7배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PBR 7배, 12배, 뭐지 도대체. 카카오뱅크는 1년에 1000억을 못 벌고 있는데 KB은행은 1년에 지금 4조를 봅니다. 뭐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네. 은행, 그냥 은행 비즈니스를 그냥 모바일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카카오뱅크 아직 일반 투자자들 아직 공모 전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저 때문에 뭐 투자했다가 이제 손해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찾아보세요. 제가 수사드릴게요. 왜냐하면 카뱅은 네. 카뱅이 나중에 이 한국의 은행들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관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뱅크의 고객들을 네. 카카오뱅크가 나중에 다 페네트레이션을 다 올려서 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1000억 벌고 500억 벌고가 아니고요. 카카오뱅크가 한국의 은행 비즈니스에 넘버원 플레이어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지배력을 보일 수 있다. 선점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20대들 보면 있잖아요. 네. MZ세대. 네, MZ 세대가 카카오뱅크를 쓰는 그 아마 그 점유율? 그걸 네. 봤을 때 압도적이에요. 제가 보기로 한 60%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거기다가 50대들, 지금의 소위 말하는 네. 경제 그 어떤 그 중심을 끌고 가는 네. 40, 50대들도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 페네트레이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런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뱅이 뭐 PBI 7배고 시가총액 20조, KB가 네. 지금 20조인데 비싼 거 아니냐. 그런 논리도 뭐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단순히 비싸고 싸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성장성에 주목하면 네. 카뱅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어떤 위치에 돼 있을까. 그럼 지금 20조가 비싸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지가. 네네. 카뱅이 이제 곧 상장하잖아요. 네네.
뭐 따상이든 뭐든 갈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그게 막 되면 네. 카카오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 주가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의 어떤 기업 가치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카카오 주가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희석되는 거죠. 근데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에 미치는 영향이 10%가 안 돼요. 시가총액 20조에도 지분율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예, 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뱅크에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익에 대한 불확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는.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매출에 대한 불확신이 네. 확신으로 바뀔 때.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주가 보실 때 네. 실적을 잘 봐야 됩니다. 카카오, 물론 네이버도 잘 봐야 되지만 네. 카카오는 이익을 잘 봐야 돼요. 네이버는 매출을 잘 봐야 되고. 네. 카카오가 지금 이제 올해 컨센서스가 OPM이 작년에 10% 초반이었고 올해 10% 중반이에요. 네. 카카오는 무조건 10% 중반 내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 정도의 마진 수준이다, 그러면 주가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좋네요. 좋습니다. 아, 주식 역사 이야기 하신다길래, 아, 왜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가 했더니, 아, 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기아차 얘기 잠깐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제 기아차는 뭐,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를 내요. 2000년 중반부터 리먼 브로더스까지 네. 적자 내고 이제 2009년 그때 이제 적자 낼 때 제가 기아차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하면 네. 미국에 기아차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땅에 이제 주차장에 세울 수가 없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모닝 지금은 엄청 흔하지만 모닝 포르테 네. 이런 게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아차가 2009년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네. 2008년까지 적자 내던 회사가 2010년도, 11년도, 2010년도에 3조, 2011년 3.5조의 이익을 냅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0조 하던 회사가 3조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이익 내면서.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가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2011년도 3월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한참 은행에서 프락 운용하고 주식 운용하고 네. 있을 텐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뭐 이제 하면서 많이 많은 분들이 영상 많이 봤죠. 네, 네. 그게 벌써 10년 지났구나. 네. 11월 3월인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제가 그때 주식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가 그때 이제 자동차 뭐 화학 이런 거였어요. 네. 정유. 이게 워낙 어닝도 좋아지고 하는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니까 주가 다 급락합니다. 처음에. 급락하죠. 그래서 제가 불려갑니다. 이제 헤드 이제 매니저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앞에서 그랬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절대 수익이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 사야겠더라고요, 주식을. 더 샀습니다, 주식을. 쓰나미가 왔는데. 네, 더 샀습니다. 그때 뭐 주가 빠지고. 더 산 이유는 되게 심플했어요. 우리와 경합하는 비즈니스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네. 인간적으로. 투자는 다른 거니까. 네, 주식의 세계는 좀 다르니까. 다른 거니까. 우리는 저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와 경합하는 비즈니스들이 순간적으로 셧다운이 되는 엄청난 이벤트라고 지금 봤던 거죠. 그래서 사고 이제 금요일날 장이 근데 금요일이었어요. 문을 닫았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이 혼났겠죠. 그렇죠. 주말 내내 이제 전전긍긍 어떻게 되냐 했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딱 되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이제 그 금요일날 오후에 어떤 찌라시까지 돌았냐면 지금은 찌라시 잘 안 도는데 네. 여담인데 이제 그때 막 네이트온 막 이런 거였는데 야후 메신저로 일본의 방사능이 이제 한국으로 몰려온다. 아. 네, 다 대피해야 된다. 아, 네, 그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월요일 아침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쪽 이제 자동차, 정유, 뭐 이런 화학. 네. 셧다운이 되니까 한국의 수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뭐, S오일, 뭐 10%, 롯데케미칼, 10몇% 오릅니다. 급등. 급등. 자동차도 오르고.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그의 연중 이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네.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차가 사실은 저는 그때 그 사건으로 현대차가 조금 실기했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 약간 너무 잘 나가니까 뭐 그렇게 막 이익을 많이 내고 그러면서 네. 이제 현대차가 뭔가 트렌드를 못 맞추는 거죠. 트렌드가 SUV로 가기 시작했는데 네. 자꾸 세단에만 집중합니다. 소나타도 열심히 만들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는 그 다음에 이제 이익도 좀 횡보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14년도에 갑자기 한전 부지를 사요. 엄청 네. 비싸게. 아, 제가 이제 14년도에 그때 교부학사 헤지펀드 운영할 텐데 네. 공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한전 부지 산 금액. 10조? 네.
그때 당시 공시 지가가 뭐 5조가 안 되고 4조 막 이랬는데 제가 그 공시 다 집었어요. 맞나? 진짜 그걸 샀더라고요. 그때에 한지 한 달 안 되고 네. 주가가 계속 급락하고요. 네. 안 좋아지면서 2011년도에 OP 마진 7% 되는 회사 기아차가 2017년도에 마진이 얼마까지 빠지는지 아십니까?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1%까지 빠집니다. 1%까지 빠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30조 하던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10조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완전 급락을 한 거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엄청 어려운 시기를 걷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다시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가 다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SUV를 잘 만들고 뭐 텔루라이드 너무 잘 나왔잖아요. 뭐 그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뭐 제네시스 잘 가고 하면서 이제 다시 절치부심하면서 작년에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기아차가 OP 마진 7% 회복합니다. 네. 엄청난 발전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다시 이제 지금 8, 9만 원대 시가총액 네. 30조 중반에 왔고 올해 이제 기아차가 매출 70조에 영업이익률 70%에서 5조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의 어떤 주가는 굉장히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아차 주가 횡보하잖아요. 그렇죠. 짐을 많이 받아요. 올해 5조나 벌고 사실은 기아차가 3.5조 벌 때도 30조였는데 올해 5조 버는데 왜 30조 중반일까? 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너무 다 좋아요. 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화된 어떤 기아차나 네. 현대차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기아차, 현대차 주가가 훨씬 이거보다 더 뻗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임러 실적을 봤어요. 네. 영업이익률 11%더라고요. 기아차 7% 잘하고 있는데. 기아차도 잘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그 소위 말하는 OEM 자동차 회사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기아차, 현대차 주가는 오른다고 봅니다. 이익의 수렴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수급적으로 네. 이제 현대기아차를 사기에는 더 좋은 네.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좀 횡보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한다. 그리고 이익이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기아 얘기해 주셨을 때 현대차도 당연히 비슷한 거겠죠? 비슷한 계정이라고 그렇죠. 네, 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야, 이제 그 대망의 종목이죠. 요즘에 네. 이제 거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쳤다. 네. 너무 이제 역사 얘기해서 지루한 건 아니죠?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역사에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들을만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마켓 타이밍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네. 다행입니다. 이제 네. 삼성전자인데요. 국민전자, 삼성전자. 네. 좀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네, 요즘에만. 네. 작년까지 뭐 주가는 좋았지만. 자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네. 올해 초부터 제가 삼성전자는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가가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초부터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는 올해는 뭐 주가가 빠지진 않겠지만 되게 아름다운 궤적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싸고 뭐 주가가 빠져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왜, 근데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왜 2005년도부터만 얘기하지? 아, 제가 2005년도부터 기관 투자를 했어요. 네. 그전에는 알고 있지만 그전에 제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 않겠다. 네, 운영 안 한 거로 그냥 잘 모르니까 주소 들은 거잖아요. 제가 직접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현실감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네. 지금 거의 몇 년 차시죠, 벌써? 지금 벌써 15년 넘은 거죠. 아, 15년. 네, 네. 굉장히 동안이셔서 아, 감사합니다. 한 5년 차인 줄 알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술 한 잔 사야겠네요. 네. 자, 15년 차 얘기해 주세요, 네. 빨리. 네. 2005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네. 많이 오르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근데 시장이 좋기도 했어요. 네. 시장이 좋기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가 2005년도에 역성장을 해요. 실적을. 왜 그럴까요? 2006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05년도 우리 지금 잘 얘기해 말씀 안 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이 아주 치열할 때입니다. 예, 치킨 게임, 뭐 반도체 치킨 게임. 서로 누가 공급을 늘리냐 이슈죠. 네. 그때 이제 대만 애들이 대만 업체들이 많이 늘리죠. 늘리는데 삼성전자가 아무튼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잘해서 아무튼 이제 2005년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근데 2006년도에 실적을 땡긴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실적 선행성이 엄청 강한 주식입니다. 선행성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만 보고 트레이딩하면요, 운용하면 삼성전자 주식 먹기는 어려워요. 선행성이 강하다. 안 좋다 그럴 때 사야 되는 주식이에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 뒤로 이제 2005년도에 오르고요. 6년, 7년도 계속 횡보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익도 횡보하고, 네. 그다음에 기대감도 별로 없고, 이때 네. 치킨게임 치열합니다. 네. 이때 그 키몬다가 파산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치킨게임, 네. 일본 애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2008년도 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전자주가도 네. 빠지죠. 빠지죠. 빠지고, 2009년도에 주가 이제 좀 반등하고, 뭐, 그러는데, 2010년도에도 뭐 조금씩, 예, 네. 주가는 좀 반등해요. 근데 2009년도에 이제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완전 헤게모니를 갖고 오면서 이때부터 2009년도가 지금의 삼성전자의 초석이 된 겁니다. 시가총액이 100조가 됩니다. 네, 이익이
뭐 10조 내는 회사가 16조까지 내면서 네, 막 이렇게 이익을 잘 내요. 네. 그러면서 뭐 2010년도, 9년도, 10년도 주가가 좋아요. 네.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 영역을 도전하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 그래서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완전 성공합니다. 이때 나온 게 갤럭시 S2 노트. 아, 이거는 공존에이트를 하죠. 네. 삼성전자가 막 처음에 이걸 한다고만 했을 때만 해도 애플을 그냥 따라하는 그냥 따라쟁이. 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튼 성공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반도체만 벌던 반도체로만 많이 내던 회사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동향 동력을 장착하면서 네.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에서 200조가 되는 거죠. 네, 더블업이 되면서 이제 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영업이익도 20조가 넘어갑니다. 30조까지 가는 거죠. 네. 근데 2012년까지 주가가 그래서 100조에서 200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13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요. 30조가 네. 넘습니다. 영업이익 네. 기준으로.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2012년도에 땡겼기 때문이에요. 실적의 선행성. 그리고 이때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둔화되면 어떡하지? 스마트폰 마진이 10% 중후반을 찍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13년도에도 정말 좋았어요. 네. 근데 시장 예상이 정확히 맞았던 거예요. 14년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마진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14년도, 13년도 주가 빠지면서 17년 까지요, 16년까지요, 주가가 횡보해요. 네. 삼성전자가 어둠의 턴을 3년을 갑니다. 이익도 행보하죠. 이때가 시장이 어땠냐, 어떤 얘기 나왔냐면 박스패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게 박스패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행보하고 시장도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때 3년 동안 14, 15, 13, 14, 15 이 말까지 코스피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3%입니다. 3년 합치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일부 성장주, 이때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급등하고 일부 성장 섹터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행보하는 거죠. 네.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 2011년도, 12년도에 이때 헤지펀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절대 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롱숏 펀드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 얘기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어두운 터널 3년이 있었다. 근데 이제 16년도에 네. 삼성전자 주가가 50% 올라요. 왜 그럴까요? 16년도? 16년도. 네. 이익이 엄청 느냐? 아닙니다. 이익은 별로 안 늘어요, 16년도에. 반도체 잘 팔리기 시작했나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아,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16년도부터 살짝 나오는데 네. 주가는 빠르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 주가가 50% 넘게 올라요. 근데 50% 가까이 오르는데 그럼 실적이 엄청 좋아졌겠네? 아닙니다. 20조 원대로 비슷해요, 실적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하나 스마트폰이 다시 성장합니다. 이때 16년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갤럭시 노트 6인가? 갤노트 6가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터지면 터져. 발화. 화재. 아, 그때 그래가지고 예, 항공기 그 비행기에 못 넣고 뭐. 이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자의 주가는 잠깐 조정받고 다시 달립니다. 시장에서 두 가지를 본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이 올 것 같아. 내년에. 이미 수급 밸런스가 많은 거예요. 또 그 전에 이제 키몬다가 엘피다가 또 파산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치킨게임이 종료된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다시 영광을 재현하는 겁니다. 갤럭시 6가 발화돼가지고 단종시킵니다. 그러면서 3조 원의 비용을 떨어요. 하지만 갤럭시 6를 보면 너무 핸드폰을 잘 만든 거야. 배터리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핸드폰 자체의 경쟁력을 확인한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반영합니다. 네. 그러면서 17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거죠. 40조가 넘으면서 주가가 16년도에 50% 오르고 17년도까지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워낙 삼성전자가 재평가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8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정작 17년도에 40조 내고요. 18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혹시 얼마인지 50조가 넘습니다. 후반. 사상 최대 이익을 냅니다. 네. 근데 18년도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땠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는 30% 가까이 빠집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네. 왜 그럴까요? 선행하니까. 아. 네. 이미 17년도에 땡긴 거예요. 18년도에 이익까지. 그래서 17년도에 주가가 이미 50% 오를 때 반영한 겁니다. 아. 그래서 18년도에 삼성전자 이익은 사상 최대 기록까지만 주가는 재미가 없었던 거죠. 네. 재미가 없는 게 아주 빠진 거죠. 그러면서 18년도에, 이제 17년도에 땡긴 것도 있지만, 19년도에 감익할 것 같은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왜 사이클이겠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볼 때 사이클을 얘기 안 하거든요. 구조적 성장이라고 하죠.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19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18년도 주가가 안 좋았고 19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50몇조 벌던 회사가 20조로 반토막 나요. 근데 19년도 주가는 어떤지 아세요? 50% 오릅니다. 또.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왜? 19년도에 이익은 급감해도 20년도에 다시 사이클이 슈퍼사이클 올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라는 사태를 얘기 못했죠, 시장은. 하지만 이게 수급 밸런스를 보니까 19년도부터 갑자기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막 서버 발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내년도 이익을 꽂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익은 반토막이 나지만 주가는 50%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코로나 사태 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익도 조금씩 개선되고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런 반도체 수요를 또 촉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작년에 40% 오르죠. 21년도에 당연히 증액인 거죠. 엄청난 증액. 네. 20년도에 3, 40조 내지만 40조 내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 컨센서스가 다시 50조가 돼요. 네. 근데 주가는 어떨까요? 쭉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폭이 낮을 것 같은 거죠. 땡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이익이 왜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익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야, 분기에 10조 벌고 네. 작년에보다 이익이 지금 30% 느는데 네. 주가 왜 이러냐. 작년에 땡겼다는 거죠. 선행성. 아주 강한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제가 너무너무 약간 재밌는데요? 예, 길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지금 평소에 좀랑 다른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 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럼 주가 언제 오르냐. 이익을 잘 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잘 내야 되면 시장의 예상을 완전 초과해야 돼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0조인데요. 한 20, 30% 초과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냐?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수, M&A.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유기적 성장. 네. 그런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가닉한 성장이 있잖아요. 네. 그 올가닉한 성장은 반도체나 핸드폰이 잘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서 성장 동력을 탑재하는 뭐 그런 그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신규 엔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뭐 비메모리 같은 네. 거기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썩 나이스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박하겠죠. 아, 저 김탁 매니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궤적이 좀 답답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실적을 잘 내는 거로는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완전 컨센서스를 상회해야 된다. 서프라이즈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보이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주식 많으니까 조금 줄이고 그때 나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 뭐 장기 투자자 하면 결국 삼성전자는 수익이 난다는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요 3년 동안 횡보한 적도 많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신호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그때 사면 됩니다. 그때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아니고 핸드폰 번호 모르니까 댓글. 네, 그때 사라고 얘기하면 그때 사면 돼요. 네. 아우 좋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네. 당분간도 좀 횡보할 것 같네요. 네,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다음 뭐죠?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마트랑 네. 네, 코스트코 세일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네. 이거는 그냥 술자리에서 여담으로 네.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이마트는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렵다. 그렇죠. 근데 코스트코 세일은 주가가 지금 뭐 5년 동안 5~6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코스트코는 미국의 네. 대형마트. 네, 맞습니다. 글로벌이 하고 있죠. 중국도 네. 하고 한국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코스트코가 뭐 온라인을 하냐? 코스트코 온라인 관심 없어요. 코스트코 지금 한번 앱 켜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산품밖에 안 팝니다. 근데 이마트는 온라인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건 이마트인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그 2011년도 이마트가 이제 재상장하고 이제 첫 상장된 날 이마트 주식을 산 사람과 2011년도에 코스트코 주식을 산 사람의 수익률 격차가 얼마나 나냐면 코스트코는 그 이후로 2011년도 이후로 네. 450%가 올라요. 이마트는 -40%입니다.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럴까를 보면 이마트 역사를 한번 보면 알아요. 이마트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마트가 2011년도에 7조로 재상장합니다. 신세계랑 이마트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는 이유는 그겁니다. 할인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할인점 비즈니스가. 네. 쿠팡이라는 강력한 온라인 이제 비즈니스 어떤 사업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할인점을 가는 이유가
쌓여가는데 그냥 온라인과 비교하면 안 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마트의 이익이 7천억을 내던 회사가 5천억까지 빠지면서 주가도 계속 빠집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빠지는 거를 왜 역사를 얘기하냐. 필요 없죠. 근데 2017년도에 이마트 주주분들 알 거예요. 이마트가 50%가 올라요. 왜 올랐을까요? 2017년도. 쓱닷컴을 해서? 아닙니다. 네. 쓱닷컴 한 것도 있죠. 그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왜 오르냐면 이마트의 이익이 급증해서? 아니요. 이마트는 7천억 내고 계속 5천억도 횡보합니다. 그 이유는 이마트가 할인점 자체의 경쟁력을 보여줬어요. 이때 나온 게 PL 브랜드, 피쿠크 막 이런 게 성공해요. 네. 노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막 매출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이마트의 자체 경쟁력, 할인점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 주가가 이익은 횡보하는데 주가가 50% 오릅니다. 네. 예. 네. 근데 반짝이었던 거죠. 18년도부터 다시 빠집니다. 왜요? 매출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경쟁력이 그때는 있다고 봤는데 결국에는 돈을 엄청 때려박은 경쟁력인 거예요. 비용을 줄이니까 다 매출이 다 그냥 슬로우다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속절없이 추락하는 거죠. 네. 18년, 19년 이마트가 1000억대까지 이익이 빠져요. 19년은.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3조까지 추락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팬데믹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자 할인점을 다시 간 거죠.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마트 이익이 다시 이제 2조 원대로 올라와서 작년에 이제 이마트 주가는 좀 일부 회복합니다. 네. 회복하지만 추세적 회복일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마트 주주분들이 이제 저한테 묻겠죠. 아, 그럼 역사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이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힌트를 드린 거예요. 17년도. 네. 이마트가 할인점 비즈니스에서 자체 경쟁력을 보여주냐면 주가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잖아요. 네.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네. 그 이유는 온라인에서 사실 쓱닷컴의 경쟁력이 낮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신선식품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마트 자체 할인점의 어떤 그 부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주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캐시카우가 안 되니까. 아무리 신규 성장 동력을 돈을 부어도 돈을 언제까지 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네이버 카카오가 신규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되는 이유는 돈을 계속 벌기 때문이에요. 돈을 까먹지 않거든요. 감익이 없잖아요. 네. 이마트는 지금 글쎄요. 뭐 지금 이베이 코리아에 돈 많이 쓰고 물론 뭐 이마트 매니지먼트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스마트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마트 매니지먼트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주가 우리 되려면 어떻게 되니? 할인점 경쟁력 키우십시오. 그거 될 때 저는 이마트 주식 사겠습니다. 그 이해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코스트코를 보면 아는 거죠. 코스트코는요. 네. 코스트코 매니지먼트는 온라인의 역공, 공습을 몰랐을까요? 모를까요, 지금? 전혀 아니,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온라인? 들어와. 아마존? 오케이. 아, 우리 그냥 우리 할인점에서 사람들 오게 만들게. 우리 창고형 매장에 사람들 오게 만들게. 우리 돈 벌 수 있어. 어떻게 오게 만들었어요? 아, 어떻게 오게 만들었냐. 똑같은 이제. 입장 아닌가요, 네. 사실? 아,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트와 코스트코의 가장 큰 차이. 네, 여러 개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네. GP마진. GP 마진, 네.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네. 우리가 매출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매출 총 이익이 20원이면 20%인 거죠. 이마트의 매출 총 이익이 얼마인지 혹시 대충. 예, 이렇게 내가 질문 드릴게요. 이마트의 매출 총 이익과 코스트코의 매출 총 이익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코스트코요? 코스트코라고 생각하시죠? 네. 아닙니다. 아니요. 이마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마트의 GP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은요, 20% 중반이에요. 네. 근데 코스트코는요, 13%입니다. 적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적으면 안 좋은 거 같죠. 절대 아닌 거죠. 할인점이 뭐죠? 왜 가죠, 우리는 할인점은? 싸게 살려. 그렇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코스트코는 재무제표에서 투자자들,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진 많이 안 남길게. 와. 우리 마트에서, 우리 매장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검색해봐. 우리보다 싼 거 있는지. 대신, 우리는 질 좋은 걸 싸게 팔게. 와. 이해되세요? 네. 마진을 적게 남기는 거예요. 대신, 매출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이마트는 여기보단 좀 많이 남기니까. 남기니까, 매출이 주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더 싸게 못 파는 거예요. 아, 그럼 손님이 안 오게 되고. 안 오죠. 온라인을 검색하는데 더 싸. 그럼 이마트 굳이 가야 됩니까? 근데 그렇죠. 코스트코는요, 좋은 제품을 검색했는데, 이게 온라인보다 더 싸거나 비슷해. 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그죠? 예. 이게 엄청난 이 소구력. 여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SKU의 차이입니다. SKU. 네, 스타키핑 유닛의 약자인데 물건의 가짓수예요. 이마트가 물건 가짓수가 한 만 개가 돼요. 네. 대략? 공개는 안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코스트코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적을까요?
그냥 코스트코는 되게 대형이니까. 네. 한 3분의 1? 오! 와, 똑똑하시네요. 역시. 비즈니스에 잘하고 계신. 한 3,000개 중반? 아, 진짜?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SK? 그럼 싸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규모 경제도 있어요. 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모르겠는데요. 그 콜롬비아 대학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잼? 잼이 있어요, 잼. 네. 잼을 거기 많이 먹으니까. 잼 6개, 그러니까 이렇게 2개 가판대 6개의 잼을 놔두고, 6가지 종류? 또 한 가판대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놔둬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가판대에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거예요? 가짓수가 적은데요. 왜요? 오른쪽은 결정장애 걸릴 테니까. 아, 스트레스. 아, 역시. 생각하시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소비자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몇 배나 날 것 같아요, 차이가. 구매율의 차이가. 무슨,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5배 납니다. 6가지 종류의 잼을 파는 가판대는 10명 중에 3명이 구매를 해요. 근데 24가지를 놔두는 데서는 불과 5%. 10명 중에 1명? 1명. 1명도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코스트코의 엄청난 MD 능력이에요. 소비자의 심리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마트도 모를까요? 이마트의 매니저먼트도 심리학과 공부 많이 했겠죠. 코스트코의 MD, 물건을 구매하는. 코스트코에서 1차적으로 한번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코스트코는 소비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장 와. 우리 줄 좋은 제품을 싸게 놓을게. 두 번째, 대신 우리가 질을 먼저 판단해 줄게. 우리가 먼저 걸러 줄게. 큐레이션. 그렇죠. 소비자들은, 우리 소비자분들 그냥 우리가 잘 구매해 놨으니까 편하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좋은 제품이야. 우리는 좋은 제품 놔뒀어. 그냥 몇 개 중에 하나 골라요. 이러니까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가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한국 이마트도 이걸 알 거잖아요. 당연히 알겠죠.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코스트코의 경쟁력인 거죠.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고 좋은 물건을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소구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담인데 이건 이런 거죠. 코스트코는 크레딧 카드도 하나밖에 안 써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죠? 혜택을, 혜택을 몰아주는 건가요? 네. 간단한 겁니다. 카드사에 주는 그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면요. 지금 아마 현대카드가 하고 있을 텐데, 코스트코랑. 그,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카드사에 주는 카드 그 수수료가 있잖아요. 현저하게 쌉니다. 그 현대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아주 낮은 마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예, 네, 그런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코스트코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언 건데, 사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할인점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하는 회사 몇 개 없다. 물론 코스트코의 어떤 멀티플을 보면요, 손 안 나갑니다. PR이 30배가 넘어요. 네. 시가총액은 200조고요. 뭐 엄청난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40조짜리 회사가 네. 뭐 이렇게 5배가 성장한 겁니다. 야. 이마트가 7조에서 3조 갈 때 네. 코스트코는 40조에서 200조 갑니다. 이게 바로 주식을 피킹할 때 네.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중 하나가 이마트가 이제 이런 거를 다 알고 코스트코처럼 변신을 해요. 그럼 그게 한국에서는 또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마트 매니지먼트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이베이 코리아 사지만 그 돈으로 할인점 자체 경쟁력을 늘려라. 그럼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코스트코처럼 잘할지는 모르겠어. 네. 하지만 노력한다. 이마트가 GP마진을 줄이고 네.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네. 그럼 소비자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는 그럼 그때 이마트 주식 사겠습니다. 네. 이야, 명확하네요. 네. 아, 제 생각입니다. 뭐. 네. 제가 그 이사님과 영상을 찍으면서 그다음에 네. 이전에 다른 영상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사님이 좀 다른 매니저분들과 좀 다르게 뭔가 말에 조금 확신이 좀 더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련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 확신 투자 뭐 이런 네네. 것들을 굉장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내가 확신이 있으려면 나만의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거 그럼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 좀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네. 자기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네, 분석하고 연구하고 네. 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예, 매매할 때 가이드라인 그거 있어야 되고 저는 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 매니저를 하면서 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직접 기업과 소통해야 된다. 언제나 네.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 담당자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주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와 소통하면서 직접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할 때 아주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고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탐방인 거죠. 기업 탐방. 많은 개인분들은 탐방을 많이 못 가실 거예요.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뭐 코로나 때 사실은 코로나 때 탐방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컨퍼런스 콜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탐방을 어떻게 잘해야 되고 중요하니까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오렌지. 오렌지. 네, 오렌지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직접. 예, 이때 피터 린치라는 대가가 이런 얘기 했죠.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은 네. 그 사람의 구두 뒤축을 보면 알 수 있다. 뭡니까, 구두 뒤축? 언제 다녔죠? 내가 많이 움직일 때. 그렇죠. 네. 엄청 다니는 거죠. 진짜. 옛날에는 뭐, 솔직히 스마트폰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피터 린치 한창 운영할 때는 전화밖에 없는데, 직접 네. 기업 가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네. 한번 어떤 회사 가려면 2박 3일. 예, 네.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탐방.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탐방의 어떤 시스템, 노하우를 구축했는데, 이 노렌지라는 게 뭐냐면, 네. 그냥 이런 거죠. 탐방을 갔어. 네.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하고 뭐 할지를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제 기업 담당자와 IR 담당자죠. CFO가 될 수 있고, 그분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일반화시켜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네.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렌지에서 O, 아웃룩. 전망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탐방 갔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를 미팅을 해. 그 네이버의 전망 물론 제가 알고 있죠. 근데 회사 담당자 너희가 보는 회사의 전망은 어떠니? 지금 도대체 뭘 보고 가고 있는 거니? 왜 네이버 파이낸셜은 상장을 안 하는 거니? 전망 어떻게? 이런 걸 직접 커뮤니케이션한다. 네. 제일 중요한 거고. 그쵸. 두 번째 이제 경쟁사. 네. 이제 경쟁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농심에 제가 미팅을 가요. 네. 농심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경쟁사가 잘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오뚜기?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하면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네. 얘기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 타사에 대해서는 타사에 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요.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늘 간대하게. 아, 그럼요. 예. 네. 그게 인간의 심리인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많이 말씀을 네. 해주시고 그게 엄청나게 저희가 이제 투자 운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A는 S팩이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인데 톤이에요. 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작가님도 보시면 이제 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톤이 만약에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엄청 친하다 그러면 갑자기 톤이 안 좋아. 나한테 뭐가 이제 삐져 있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아, 이런 거. 눈치채야죠. 눈치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탐방을 갔어. 아이아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화기애애한 사람인데 아. 톤이 다운돼 있어. 보통 이게 톤 다운 톤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요. 네.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실적을 많이 알려줬어요. 많이 알려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네. 기관 투자가들도 그런 실적 모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하는데 절대 네.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더 많이 알아요. 아. 텔레그램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이제 탐방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모리퍼시픽을 갔어요. 네. 아모리퍼시픽 아예 담당자 이런다는 게 아니고 갔어요. 예시. 예를 들면 2분기 실적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하죠. 그냥 그냥 뭐 중국산 어떻고 절대 숫자 얘기 안 합니다. 네. 미공개 정보. 근데 이제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택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목소리가 좀 처진 거 아닌가? 피곤해서 그런가? 안 좋은가? 이런 거. 이게, 그거 근데 이걸 알려면 그동안 오랫동안 미팅을 많이 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톤을 잘 파악해야 된다. IR 담당자와의 나와의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이벤트. 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지는 제일 중요한 거. 실적 추정. 가이던스. 이제 우리가 탐방을 가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네. 뭐 물어보지만 절대 이제 알려주지 않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데 자기만의 모델을 통해서 그냥 매출을 브레이크다운하고 마진을 계산해서 네. 이익을 추정하고 네. 뭐 그런 과정 중요하고 이제 N은 마지막에 이제 오렌지 네. 오렌지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간에 있는 N은 이제 신규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이제 회사가 뭔가 신규로 한다 그러면 주목해야 돼요. 새로운 성장 동력. 네. 그런 거를 좀 주목한다. 그래서 제가 이 탐방은 이렇게 제가 뭐 팀원들한테도 많이 강조했고, 네. 제가 운영할 때도 엄청 많이 네,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 가지를 우리가 뭐 기업에 탐방을 못 하더라도 아예 담당자 전화 통화할 때라도 그렇죠. 그런 여섯 가지 중심으로 물어보자.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게 실적 추정이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이제 미국 주식 그 관련된 이제 본부장님이랑 인터뷰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미국 주식은 좀 실적을 따라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미국만큼 좀 그렇진 않죠. 이거 굉장히 약간 그런 느낌 좀 들던데 저는 굉장히 약간 일단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예민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불과 몇 년 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네. 정말 모릅니다. 미국은 지표 나오기 전 네. 그다음에 실적 나오기 전에 모든 게 블랙아웃. 그 블랙아웃 네. 기간은 엄청 잘 지키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조금 덜 지켰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잘 지켜주는 편이에요. 네,
잘 지켜지는 편이고,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이 나오고서 주가의 움직임 변동성도 옛날보다는 커졌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실적이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막 양쪽으로 서프라이즈 나거나 쇼크가 네. 나면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요. 네. 양을 보지 말고 질을 봐야 된다.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이 회사가 우수한 어떤 이익을 낼 수 네. 있는지 그런 거를 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된다. 그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 없진 않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IR 담당자가 뭐 공개, 비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실적을 이제 나중에 그 실적을 따라서 이제 주가가 네.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일치하는 편이 있나요? 미국은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차트 보지 마라. 차트 굳이 안 봐도 된다. 진짜 실적이 계속 좋은 기업은 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매니저들을 네. 뭐 제가 뭐 친분 있는 거 아닌데 성향을 보면은 네. 미국은 힙소가 없어요. 힙소. 그러니까 힙소. 힙소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이제 업계에서 쓰는 전문적인 얘기, 뭐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힙소는 속임수인 거죠. 이제 이런 거죠. 올려놓고서 네. 속임수. 네, 뭐 그런 걸 힙소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뭔가 어닝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견조하게 나왔어.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뭔가 좋은 실적이 나와도 이거 선반영한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지금 사면 내가 뭔가 설거지하는 느낌인데? 이제 설거지가 약간 이제 전문용 설거지 아시죠? 네. 네. 설거지 뭐 그런 거. 예, 네, 뭐 그런 느낌? 약간 있죠. 약간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선진화됐습니다. 정말 저 옛날 초창기에 운영할 때는요, 네. 진짜 이제 정보 빠른 사람이 무조건 운영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빠른 사람이 운영 무조건 잘하는 시대는 아니다. 분석을 잘하고 본인의 컨비션 있는 사람이 운영을 잘하는 시대. 정보는 많이 평준화돼 있어요. 평준화됐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 네. 그 운동장 이제 없습니다. 네, 많이 오해하시는데, 네. 자꾸 오해를 하세요. 보면. 내가 보면은, 뭐, 공매도도 뭐 많은 정보를 갖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공매도를 엄청 깨집니다. 말도 못하게 깨져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저기 쇼츠에서 운 애들 많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전혀 뭐 몰라. 오딘이 그렇게 잘 될지 누가 압니까? 네. 그냥 카카오 게임즈 오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실적이 뭐 너무 비싸다. 이런 논리로 까는 거예요. 본인만의 논리로. 뭐 잘 될지 안 될지 네.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네.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사님은 이제 이 스피치에 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확신과 유연함감의 또 균형이 중요하다. 요건 좀 어떤 의미예요? 맞아요. 균형.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확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종목을, 네. 이 섹터를 제가 네. 강하게 샀을 때 정말 세게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네. 자기만의 어떤 그 운용의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들려서 네. 그걸 지키는 거예요. 네.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이거 확신이 있으니까 더 내가 더 애드하거나 포지션을 뭐 그게 확신인데 네. 저는 확신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네. 벌 때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네. 안 될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시장이 본인의 생각과 시장이 다르게 가고는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럴 때는 때로는 한 번 더 원점에서 고민해서 다시 한번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을 100을 샀어요. 100이라는 어떤 어마운트를 샀어. 네. 너무 컨벡션이 있어. 네.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네. 근데 뭐 얼마 깨질지 모르는데 시장이 좀 반대로 가요. 네.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 한 번은 좀 고민해야 된다. 그걸 좀 줄일 필요도 있고 포지션을 원점에서. 확신을 가지되 의심은 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의심은 언제나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개인 분들한테도 네. 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잘못된 거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만큼 확신도 있지만 확신이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건 좋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잘 반대로 갔을 때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게 균형. 그 균형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사님 자료 찾아보니까 요거 좀 센 카피던데 용돈 벌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의미예요? 용돈 벌려고 주식해도 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죠. 자유인데 네.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한 100만 원을 투자했어. 네. 했는데 한 1, 20%를 벌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공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1000만 원 늘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성공이 본인의 정말 노력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네. 시간을 태워서 한 성공인지 아니면 그냥 100만 원이니까 그냥 남들이 해서 귀동량 같은 걸로 들어갔는데 운이 좋아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과연 그런 성공인지를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규모로 함부로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많은 경험, 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다음에 나름의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은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했더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네. 있다. 그때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돈벌이로 시작하면 우리가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케이스를 쭉 봤어요. 한 2,3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30% 난 거예요. 네네. 갑자기 1억으로 늘립니다. 한 10% 깨지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갑자기 일상생활이 안 되죠. 물론 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은 금액일 수 있지만 많은 월급쟁이들한테는 작은 큰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조심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그냥 소주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애주가라서 예. 그냥 점심 먹는 용도로 한다. 그러면 금액 늘리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하시고 네 이래도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해. 제가 목숨 걸고 하고 주식 투자라는 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나와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그냥 근자로 그냥 용돈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재테크야 엄청 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재테크 할 수 있는 수단 많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많지만 네.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굉장한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요. 이거는 나이를 먹고 연구할수록 시간이 내 편이 돼요.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 노하우가 더 강해지고 확신이 생기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주식 투자도 갬블 아니냐? 도박이랑 뭐가 다르냐? 아, 저는 딱 한마디. 그거 막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도박은 뭐죠? 도박은 확률 게임이고요.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은 하면 할수록 5대5라고 해요. 우리가 주사위에 던져서 홀짝이 나올 확률이 5대5죠. 5대5를 계속하면 확률이 줄죠. 그죠? 네, 그거 당연하죠. 산수 같은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우리가 오래 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분석할수록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게 다른 거죠. 시간을 태울수록 주식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갬블은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도박 같다, 네. 투기 같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먹었을 때. 네. 깨졌더라도 지금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카지노에서 우리가 돈 벌었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지. 재미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김작가TV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관련해서 또 방금 전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그냥 오늘 네. 이렇게 주식 역사 이렇게 네. 얘기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보시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뭐 재밌게 했고 그냥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엄청나게 운영을 엄청 잘하고 뭐 그냥 엄청난 초고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바닥에 오래 있었고요. 재밌어요. 저는 주식 투자가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었을 때는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부동산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네. 부동산 얘기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요. 집이 없는 사람은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주식 투자는요. 네이버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네이버가 없는 사람이 물론 배는 아플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힘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을 일구고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볼 때 제일 부러운 건요. 네. 주식이 너무 잘 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과 아마존 이런 회사를 투자했어요. 테슬라를 투자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엄청 주고 그냥 그게 한 축을 형성 정도로 많은 어떤 그쵸. 그 리턴을 주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다.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과실을 같이 누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채널에 나오는 겁니다. 네.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 이 채널을 보는 순간 이미 들어간 거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대신 귀동량, 그다음에 그냥 투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갬블처럼 하지 마시고요. 네. 차분하게 시간 태우고 네. 나 직장 다니면서 언제 시간 많잖아요. 우리 주말에. 네. 그럴 때 이런 어떤 뭐 이런 김작가TV 같은 이런 채널 아니면 본인이 뭐 책을 사서 보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빠져드시면 그냥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기업의 흥망성쇠. 아, 잘 되기만 하면 좋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과실을 누리면서 네. 우리가 한 뭐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어떤 큰 투자 방법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이사님과의 한 시간 좀 넘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이 수익, 확률이 좀 높아지면 네네. 좋겠다는 그러길 생각이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유진자사운용의 김탁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